하늘, 바다, 도시가 만나는 이곳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제2의 도시이며 카탈루냐의 주도이기도 하다. 화려한 색채를 머금은 도시의 모든 곳엔 개성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콜럼부스가 여전히 바다 건너 아메리카를 응시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지금은 모든 크루즈선이 허브항으로 삼듯 지중해 최고의 해안 관광도시다. 바르셀로나 하면 생각나는 곳,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다. 스페인이 낳은 최고의 건축가 가우디가 1883년에 설계, 건축을 시작한 이 성당은 1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건축이 진행 중이다. 예수의 탄생, 순환, 영광을 표현한 3개의 파사드와 12개의 첨탑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은 가우디가 바르셀로나를 위해 남겨놓은 최고의 유산이다. 아직도 자라고 있는 이 건축물은 가우디 사후 100주기인 2026년 완공 예정이다. 미리 보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모습은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다. 여행자와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 공간인 구엘 공원을 비롯해 바르셀로나 곳곳에선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풍부한 상상력을 만날 수 있다.